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회계원리 예상문제집풀입니다. 교재는 바로 이겁니다. 회계원리 주택관리사. 첫 시간입니다. 예상문제집이죠. 그죠? 예,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14쪽입니다. 회계 기본원리 1절. 회계 순환 과정 나와 있죠, 그죠? 예, 페이지는 14쪽. 다음 중 부기의 주목적에 해당하는 내용. 부기의 주목적 하면 바로 3번이겠죠, 그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거, 그죠? 예. 바로 나머지는 모두 부목적에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키 나오죠, 그죠? 예, 그 키에 보면은 해설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부기란 장부기입의 줄임말로서 경제 주체의 재산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밝히는 방법을 말하며 기장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 즉 가계, 관청, 재단 부기와 복식 부기, 상업 부기, 공업 부기, 은행 부기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 부기의 주목적, 주목적에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파, 재무 상태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파, 바로 손익 계산서죠. 이게 주목적이고 나머지는 부목적에 들어갑니다. 예, 아래 회계의 목적, 부기의 목적과 회계의 목적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회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보 제공이라 그랬습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재무회계와 관리에게 비교되어 있죠, 그죠? 재무회계와 관리에, 관리에게 하면 원가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무회계는 이해관계자, 그죠? 외부. 관리에게는 경영자가 되겠죠.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가 있지만 원가 쪽은 일정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라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어떠한 거래를 이날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작성하는 거죠. 과거지향적이다 보는 거고, 이 작성된 이 결과치를 가지고 미래 생산라인을 증설할 건지 또는 생산라인을 축소할 건지 이런 미래 관리 쪽에 예상하는 거, 또 지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다, 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고 시점은 정기적 제공이고 관리에게는 수시 또는 신속한 정보입니다. 그죠? 범위는 화폐적 정보라 그랬습니다. 화폐적 정보라는 것은 숫자, 금액으로 모두 표시하죠. 그죠? 그런데 관리에게는 화폐적 정보와 비화지 정보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처럼 우리 지금 교재가 보면은 포인트 1번 해서 문제가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그죠? 잠깐 제가 우리 교재 편집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포인트 문제가 있고 해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기본 문제와 키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이론이죠. 기본 요약 이론이고, 예, 이론 부분.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 이론 부분을 한 번 더 복습 정리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그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예, 넘어가면은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오시면 이제 확인 체크 나오죠. 확인 체크 문제. 예, 있고. 이거는 말하면 이제 다시 이제 복습 문제입니다. 요 확인 체크 문제가 딱 정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제 206쪽 한번 볼까요?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205쪽입니다. 205페이지. 206쪽부터는 이제 문제고, 205페이지는 실력 배합 문제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실력 배양 문제.
그래서 이제 같은 말하면 내용을 세 번 반복해 봅니다. 즉 기본 문제와 이론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공부해 왔던 게 있잖아, 그죠? 한번 정리함을 하는 거죠. 전체를, 그죠? 정리함을 하고 이 확인 체크 문제는 요 기본 문제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요 실력 배합 문제는 말 듣거든 종합 문제죠, 그죠? 이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체 이제 말하면 예상 문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 문제지만은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고 여기에 따른 이론 부분이 있죠, 그죠? 이 이론을 또 정리를 하셔서 이 기본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그 회계 원리의 전반적 정리가 되겠죠.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복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재복습이죠. 종합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15쪽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잠깐 그 한번 복습을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게 이제 정 부분이죠, 그죠? 정 말해서 우리 회계 원리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를 분계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계장에 기입하고, 그죠? 이 분계장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총계적 원장이 있죠. 이런 총계적 원장에다가 옮기고 이 총계적 원장을 가지고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죠.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니까 이제 자본변동표, 그죠? 또 현금흐름표 있겠죠, 그죠? 요 과정을 우리가 순환 과정이다 한다 그랬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기입하는 요걸 우리가 분계의 절차를 거치죠. 분계장에서 원장 옮기는 절차를 뭐라 하죠? 정기라 하고 원장에서 시산표 옮기는 절차를 우리가 이기한다 이랍니다. 그죠? 이기라 하고 그리고 요 분계를 하는데 이제 거래 판류소가 있죠. 그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죠? 예. 그리고 요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을 우리는 주요부라 이랍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장부다. 주요부라 하고 요 두 가지 우리가 주요부다 이랍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이제 보조부가 되겠죠. 그죠? 보조부를 다시 구분해서 우리가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으로 구분하는데 보조 기입장 하면은 이제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소현금 출납장, 그리고 매입장, 매출장, 받으름 기입장, 지급금 기입장 등등 이런 장부를 말하고 여기에는 이제 상품 재고장, 또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그리고 또 뭐 적송품 원장, 주주 대장 등등 이런 겁니다. 예. 이 분계장 대신에 쓰는 게 또 뭐죠? 전표죠, 그죠? 전표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죠? 전표가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 거래는 우리가 거래인 거와 아닌 것으로 구분하죠. 거래인 거 아닌 거라는 거는 요거는 분계할 수 있는 거, 분계 못 하는 거.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부에 기장하는 거와 하지 않는 거. 그죠? 요게 뭐냐? 어떤 우리가 주문하다, 그리고 계약하다,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다, 뭐, 등등 이런 겁니다. 아시죠? 거래가 된다는 것은 일단 정감 변화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거죠. 요는 거래가 되는 것을 다시 우리가 구분해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합니다.
교환거래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고, 손익거래라는 거는 한 변에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걸 손익거래를 하죠. 그죠? 혼합거래라는 건 이게 동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혼합거래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런 과정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이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이 시산표에는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가죠. 그죠? 즉, 이 시산표에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그리고 또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시산표는 왜 작성하느냐? 이 원장이 맞나 틀린 날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죠. 그 확인을 바로 이 자산과 비용의 합계와 부자본 수익의 이 총합계 있죠. 이 합계가 일치되어야 되죠. 일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요 금액이 같으면은 요걸 가지고 원장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요것도 한계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10원, 10원 이걸 두 번 적어버렸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지만은 이 합계는 같아지겠죠. 양쪽에 누락했다. 이거 같아지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나 이라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 이래 부릅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없는 오류는 양변에, 그죠? 양변에 오류가 생기는 걸 발견할 수 없죠, 그죠? 양변에. 여기에 동시에 10원씩 동시에 이중기입했거나, 동시 누락했거나,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부를 잘못했다,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였다면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거? 한쪽 오류죠, 그죠? 한변 오류,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양변이 틀리니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산표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사이에 바로 기말의 결산 정리상이죠, 그죠? 결산 정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결산 정리 사항을 우리 하기 전, 그러니까 수정 전 시산표를 하고, 요걸 끝나고 나면 이제 수정 후라 이라죠, 그죠?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납니다, 그죠? 결산 정리상이랑 뭐 집세를 아직 안 줬다, 집세를 뭐 아직 안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또 우리가 먼저 줬다든가, 먼저 받은 거, 그죠? 요런 걸 모두 결산 정리상이라고 하고, 요 결산 정리상을 갖다가 하기 전은 수정 전이라 하고, 요걸 하고 난 후를 이제 수정 후라 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자산, 그죠? 부채, 자본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비용과 수익. 그 요 결과치가 단기순이 나오겠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은 모든 이제 계산정리가 다 끝나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 여기에 대한 거래가 지금 2장이 있죠, 그죠? 바로 회계의 기본 원리다. 순환 과정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쪽 보세요. 예. 포인트 2번입니다. 그죠?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 그랬습니다. 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당연히 거래죠. 그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다 했습니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거래 맞죠, 그죠?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임차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 계약을 맺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죠. 예, X. 현금을 분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그죠? 아래. 그 해설에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회계상 거래인 것 구분하고 있죠. 그죠? 거래가 아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거나 계약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의뢰, 부탁하거나, 또 하나,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 배당을 받으면은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은 지분의 변동이 없다, 그죠? 그래서 배당을 받는 거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보세요.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 있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주주들한테 주식 배당을 줬다, 이겁니다. 그거는 거래가 되죠, 그죠? 차변의 이익요금,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본금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회계상 거래이지만은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는 거래가 아니다. 왜? 지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래 처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다음, 이번에, 포인트 3번입니다.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 그랬죠.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 채권이 대손되다 그랬습니다. 대손되다 하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죠? 바로 손익거래죠. 정답 1번입니다.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다. 대여금은 자산, 이자는 수익이니까 무슨 거래? 혼합거래가 되겠죠. 그죠?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비품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발생했습니다. 혼합거래죠. 그죠? 차익금을 현금 지급에다 부채와 자산이니까 교환거래죠. 따라서 1번이 바로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 종류가 나와있죠. 그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있고 그리고 아래 참고 현금거래와 대체거래 또 내부거래와 외부거래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 4번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래 보시면은 거래 판례소가 나와 있죠. 그죠? 거래 판례소인데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나와야 됩니다. 그죠? 모든 거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상품 100원을 매입했다면은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그죠?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발생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복식 기장이라죠. 복식 부기. 즉, 차변에 계정이 있으면 대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중성. 또, 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같아야 되죠. 그죠? 항상 같다. 이걸 우리 뭐라 하죠? 그렇죠.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래 부릅니다. 아시겠죠? 대차 평균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맞나 틀리나를 검증해보죠. 이걸 우리가 자기 검증 기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 판례소는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이렇게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지 차변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걸 거래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상품 100원 차변에 현금 100원 이거 분기했다 틀렸습니다. 그죠? 예, 대변이 없잖아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예, 양쪽에 다 동시에 발생해야 됩니다. 예. 그럼 4번 뭘 문제 아시겠죠? 그죠? 다음 중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맞죠? 그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맞습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맞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 부채의 감소도 차변입니다. 이건 안 되죠. 예, 틀렸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 맞죠. 그죠? 예. 다음, 포인트 5번입니다. 장부에 모두 기장되는 거래 물었습니다. 이때는 그 아래, 장부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키에, 보조장부 나와 있죠. 우리가 이때 이제 장부에 기장할 때는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은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에 기입합니다. 상품을 매출하면 매출장과 상품 재고장. 외상 매입하면 매입처 원장. 외상 매출하면 매출처 원장. 현금 계정이 나왔으면 현금 출납장. 소행금은 소행금 출납장. 당좌예금은 당좌예금 출납장. 받으름은 받으름 기입장. 지급금은 지급금 기입장에 예, 기입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주요부는 물론 이제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갑니다. 예. 그거 보세요. 문제 5번 한번 봅니다. 그럼, 분계장과 총매장 원장은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럼 매출장이 있다는 거는 물건을 팔았다 이겁니다. 매출처 원장이 있다는 거는 외상을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을 좀 맞춰보면 되겠죠.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하는 말이 어디 있죠?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포인트 6번 한번 보세요. 결산의 순서를 물었습니다. 그 아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예비 절차와 본 절차와 그리고 마지막 재무제표 나오죠. 거의 결산 후 절차를 하기도 하는데 예비 절차에는 세 가지입니다. 그죠? 시산표 그리고 재고조사표 정산표 아셨죠?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인데 그 정산표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절차가 있죠. 본사는 이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뭐 개정간의 대체 2월 그죠?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면은 재무제표 결산 보고서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결산 재무제표고 가운데 보시면은 수입 비용 이행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좀 하나 예, 제가 하나 설명 하나 드려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분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좌변에 보험료 120원, 대변에 현금 120원 하면 되죠. 그죠? 이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 돼서 12월 말에 수정 분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년분은 내년 8월 말까지잖아. 그죠? 오늘은 12월 말이니까 이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으면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그렇죠. 요,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갑니다. 이제, 그 이유까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시니까. 선거보험료. 선거보험료는 이거 올릴게 아니고 내년 거잖아. 그죠? 9, 10, 11, 12, 4개월 올릴 거고, 8개월은 내년 거니까 8개월 얼마? 80원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대변은 물론 뭐죠? 바로 보험료 가면 되죠. 그죠? 보험료 이렇게. 이게 바로 묻는 답.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9월 1일 날 보험료를 현금 지급했는데 이걸 보험료 현금이라 하지 않냐고 이래 할 수 있잖아. 그죠? 선거보험료 120원, 현금 120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그죠?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사상 처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선거 보험료 나왔다 그죠? 그러면 12월 말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한다? 보험료 하자 이랬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원래 거니까 9, 10, 11, 12니까 40원이죠. 원래 거니까 그죠? 40원. 대변은 뭐하고? 그렇죠. 선거 보험료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선수 임대료가 대변에 나왔습니다. 좌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 임대료 부채니까 선수 임대료는 뭐하고 임대료, 임대료는 뭐하고 선수 임대료 같은 변에 아셨죠? 예, 요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번의 답은 찾을 수 있겠고 다음 포인트 7번 가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중 시산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그랬습니다. 그죠? 발견할 수 있다는 건 한쪽 오류라 그랬습니다. 한 변의 오류. 동일 거래의 기입을 누락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동일 거래를 이중 기입했다도 발견할 수 없죠. 계정 과목 분류를 잘못했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변 차변이 바뀐 경우도 발견할 수 없겠죠. 그죠? 어느 한 계정. 바로 5번이죠. 한쪽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와 있는 오류다. 그죠? 아셨죠? 요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 문제에서는 요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알았죠?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8번. 아, 우리 요 8번. 또 계산 문제에서는 이거잖아. 그죠? 요 부분. 요거 하나 하고 거기 나와 있는 8번 그죠? 바로 자산 부채 그죠? 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그 문제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와 기초 자본이죠, 그죠? 그리고 기말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그리고 수입, 비용,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아셨죠? 예. 그럼 지금 주어진 거, 기말 자산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주어진 총 수익은 2만 원이고, 그리고 총 비용은 2만 2천 원입니다. 기말 부채는 8천 원이고, 다음에 기초자산은 2만 2천 원. 예, 기초부채는 7천 원이죠.
이게 앉혀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건 과시죠. 그죠? 비용이 크니까 손실이네. 그죠? 자산에서 부채 빼니까 자본 얼마? 15,000원이죠. 그럼 이걸 못 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바로 이 마지막 문제.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 나오잖아요. 얼마에서 15,000원 빼니까 마이너스 2,000원이다. 이거 얼마? 13,000원 되겠죠. 그죠? 그럼 8,000원과 13,000원 얼마? 그렇죠. 21,000원 됩니다. 물론 이제 요런 모양,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요 사이에 뭐가 있더라? 그렇죠. 정자와 감자. 정자 어떻게 하고, 더하고, 감자는 마이너스. 그죠? 예. 예. 그럼, 그 22쪽에 보시면은, 예, 그 키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무 상태표. 그죠? 자본 등식. 예, 아래 포괄 손익 계산서 등식. 그리고 손익법이 있고 재산법. 그죠? 그리고 시산표 등식도 있죠. 그죠? 기말 정산표 상태표 등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암기하지 마세요. 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자본은 무슨 자본이다? 기초자본 들어간다. 그죠? 예, 한번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이제,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계정. 그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계정들.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계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계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보시면서, 너무 또 이것도 너무 뭐, 이런 거 암기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거 말씀하면 되니까. 그죠? 뭐, 계정과목 나오는 거 우리가 자산, 가장 제가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자산이다, 부채, 자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25쪽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 보면은 25페이지 보시면은 확인 체크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확인 체크 문제, 요거는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